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뭐 시장은 뭐 다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밤 미국 FOMC 일단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여줬다. 우리가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솔리드한 경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탄탄한 어떤 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쪽에 좀, 우리가 목소리 좀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2월 3일, 내년 2월 3일 옐런 의장의 이제 그 임기 만료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이전에 아마도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힌트를 줘왔었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 긍정적인 마무리 국면을 옐런 의장이 만들어 가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들 지금 시장 내 고스란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FOMC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아마도 오늘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에 의하면, 파월, 지금 현재, FNC 연준 의원의 지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뭐, 거의 지명되었다라고도, 내정이 되었다라고도, 그 이야기가 될 정도로 파월의 가능성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파월이냐, 아니면 테일러, 미국 스탠포드 대 교수냐. 근데 두 사람 다, 조금씩 다른 성향입니다. 일단 한 사람은 비둘기파적인 성향, 옐런 의장과 비슷한 스탠스, 조금 좀 온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점진적인 금리의 인상을 원하는 통화주의자. 사실 테일러 교수는 조금 좀 빠르고 급진적이고 오히려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 옹호하는 그런 통화주의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시장은 상당 부분 테일러 교수의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긴장을 하고 오히려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점차점차 시장의 눈높이,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시장의 예상들이 그 파월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져 가면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밤 미국 중시, 물론 혼조 양상을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어찌 보면 이런 전반적인 시장 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시장 우호적인 상황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안도감을 가지고 시장 접근 내지는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우호적인 환경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죠. 뭐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경기 호조, 우리 경기도 계속 호조입니다. 수출 경기가 지금 12개월째 증가, 7.2%의 증가세. 그 지난달에도 추석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1%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12개월째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탄탄한 경제 성장률,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3분기 GDP 연율로 3.0%.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조금 좀 앞으로 하방 압력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예상이 되어 왔었고 긴장을 해 왔었던 통화 긴축과 관련된 부분. 이 통화 긴축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어제 마감을 했었던 FOMC 회의, 그리고 앞으로 지명이 될 차기 연준 의장. 일단 모두가 완만하게 통화 긴축을,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 호황에, 경기 긍정적인 상황에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좀 경기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통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사드와 관련된 해빙 모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이번 아마도 이번 다음 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베트남을 방문하게 돼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과 관련해서, 사드 해빙 모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개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갈등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사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 소위 말하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4차 산업혁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 어떤 그 나스닥 기업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그 주가의 방향, 그리고 실적의 어떤 그 시장의 기대치에 맞물리는,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로 하여금 일단 시장 내 계속되는 4차 산업혁명, 이와 관련된 IT 반도체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최근 우리나라의 주가를 2490포인트 대에서 결국 2550포인트로 단숨에 올려놓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에 일단 이제 시작, 새롭게 다시금 시장 내 테마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주 친화 정책의 재부각. 결국은 코리아 리레이팅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긍정적인 요인 중에서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사드 해빙,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한, 일본 그리고 한국, 중국에 대한 방문, 이와 맞물려서 사드 관련된 어떤 그 관심, 기대감 계속 가질 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주 친화 정책, 이두 가지, 중국과 주주 친화 정책, 이두 가지는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번 연말까지 시장 내 상당히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미리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